사람과 지금 있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들고 오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신석월 목사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태극기 국민운동,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인 국본과 그리고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무기총과 그리고 심하는 박사님이 이끄는 시스템 클럽의 협조로 이렇게 후원으로 북한 남침노 열어주고 있는 대한민국 전방 현장 기획 취재를 위해서 오늘 공주루 방송과 그리고 선구자 방송이 합동으로 기획해서 취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들 아까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제 일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곧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이 현장이 하도 방대하고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임진각에서부터 또 연천으로 해서 연천에 또 그 무슨 비입니까? 하우질인가요? 어유질이 여기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빙빙 돌아가지고 몇 시간 만에 여기 포천 우리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실 이 일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지금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조형물은 그냥 흉물스러운 조형물이 아니라 저것은 바로 대전차 지연작전으로 이북에서 침공을 할 때 저 방어벽을 터뜨림으로 그래서 무려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이나 지연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걸 헐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크레인이 지금 와서 설치하고 지금 헐어내고 있습니다. 웬 줄 아십니까? 보기가 흉측스럽다 이거죠.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런 명목으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발을 펴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은 저것을 지금 헐어버리고 있는 현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 철책선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강 하구에 있는 수중보, 그러니까 괴뢰군들이 북괴군들이 공기부양정을 타고 서울을 함락시기로 들어올 때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느라고 수중보호를 만들어 놓고 철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치웠거나 치운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이거 전부 다 제거하는데 반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과거 월남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은 상관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으로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세월호가 뒤집어진 것처럼 나라가 전체가 지금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동, 선전, 술책이 저들이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지금 나가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월남 공산화를 보면서 1975년부터 적화 통일을 기획하는데 그게 무려 4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43년 전에 월남이 망한 것을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된다. 지금 43년간 기획하고 계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들어앉혀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재인이 지금 한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금 월남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양민 학살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양민 학살의 주범입니까? 이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러 간, 동맹국을 위해서 싸우러 간, 우방을 위해서 싸우러 간 사람이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간 사람이지, 양민 학살의 주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어간 월남의 그 파병 용사 가운데 죽어간 우리 전우들, 얼마나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지금 땅 속에서도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 모양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1967년 9월 달에 월남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낙선한 야당 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쫑딘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월남의 고정 간첩이었습니다. 심지어 월남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게 간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월남 배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이공 함락 당시에 타인지 특파원이었던 팜시안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척이 월남 최고의 정보 책임자였던 것을 그걸 이용해서 50여 차례나 핵심 군사 첩보를 월맹에 제공해서 월남군 7사단이 대패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맹의 최고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팜시안 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월남은 58만 명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군이 남겨주고 간 첨단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월남은 세계 4위의 최고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경제도 월남이 아주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월맹 베트콩들은 하루에 소금과 맨밥을 가지고
하루에 한두 끼씩으로 연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은 월맹군 침공 불과 4개월 만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유가 어딨냐? 월남이 그동안 100년 전쟁에 전쟁 피로감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전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화로 공세를 내세워서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그냥 와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남은 민주화 인사로 위장해서 월남의 신경망을 장악했습니다. 신경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월남에 산재해 있는 간첩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야당 대통령 후보자 혹은 유명 도지사들이 월맹과 내통해서 그 안에서부터 자유월남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붉은 민주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경된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 공산당원 9,500명과 지하 인민혁명당원 4만 명 등을 합쳐서 월남 총인구의 불과 0.5% 이 사람들의 준동으로 월남이 저렇게 망가졌습니다. 월남이 저렇게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살래라고 묻는다면 한국을 제외하고는 월남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그것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것은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곡창지대일 뿐만 아니라 경치도 좋습니다. 이것이 월남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월남이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4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방어벽 같은 것을 이걸 하나 헐면은, 이것이 있을 때는 이것을 폭파시키면은 북쪽에서 전차들이 내려오다가도 또 수송 병력들이 내려오다가도 저걸 치우고 그걸 건너뛰려면 무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지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것을 헐어버리면은 지연 작전도 없이 그냥 3시간에 불과 3시간이면은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연이 돼야, 그래야 후방에 있는 우리 군들이 정비를 해서 이거를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3시간 만에 함락되면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서울을 함락시키고 서울 1천만 서울 시민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무슨 재주로 그거를 탈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이런 스타일의 월남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금 43년이 지난 지금 이때 우리 대한민국 사정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이러고 있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함락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남이 1973년 1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역사적인 휴전회담이 열렸습니다.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은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등 4개국을 서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남북회담이 있었죠. 전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 싱가포르 회담이, 이런 성격의 회담이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슨 일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은 그 어떤 종전협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전협정이 된다면은
미군 철수를 제일 먼저 주장할 겁니다. 여러분, 종전협정이 있는데 미군이 여기 와, 왜 와 있느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좌파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 지난 토요일 날도 저 미군 부대, 저 용산기지에 가가지고 별별 대부를 다 했던 인간들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민중당 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4개국 250명의 휴전감시위원단을 세워서 하노이와 사이공 그리고 휴전선을 감시하게 됩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 중공 그리고 소련까지 동원해서 맺어진 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과의 이 방위조약 체결에 이제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수하는 조건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월맹이 다시 월남을 침공할 때는 그때는 미 해군과 공군이 와서 다시 폭격을 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조약을 하고 그리고 그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들이 철수해 보십시오. 3시간에 저런 것도 움고 오는 게 얼마, 3시간이면 3시간에 들어서 서울 시민과 함께 같이 북괴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다 폭격을 할 거며 누구를 총질을 할 겁니까? 서울 시민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미군들이 어떻게 폭격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평화공세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월맹이, 월남이 월맹에게 패한 것이 바로 이런 조건이다 이거예요. 월맹이나 베트콩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미군은 즉각 해공군이 개입해서 북폭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었으나 이게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됐던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 북괴군 오고 한국 시민들 오고 서울 시민들 오고 같이 섞여 있는데 누구에게 폭격을 할 거며 누구에게 총질을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것이 비단 서울 시내뿐이 아닙니다. 이제 고속도로 뚫려 있죠? 기차 뚫려 있죠? 마음 놓고 뭐 육지로, 바다로, 강으로 얼마든지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또 미군이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슨 재주로 철수하고 나서 다시 폭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평화공세에 우리 국민들이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선전선동, 선전술책, 여기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월남이 그토록 망한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온 나라가 다 공산뿌락지들이 들어와서 심지어 애국 보수 진영까지 파고들어와서 안보와 반공국가 정통성을 외치지만 말과 글과 구호로 무장한 좌파 인사들이 무차별 공세를 펼침으로써 월남 국민들이 거기에 녹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녹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나라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 내 나라는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 나라는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선열들이 피 흘려서 지켜오신 이 땅,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그들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좌파 공산주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봉주로 방송과 그리고 선구자 방송이 합동으로 기획 취재한 이런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 좀 한번 만나보시면서 그리고 이 유선 마이크는 좀 해주세요. 네. 요거요? 아, 요거? 이게 길이가 짧으니까요. 그냥 가셔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옛날같이 그렇지 않은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코미디언 신소걸입니다. 얼굴이 좀. 그렇죠. 예,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예,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근심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천 현장에 와서 저것이 헐어 흘려지고 있는 이 현장에 와서 우리 이곳 주민들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뭐 주민들이 여기는 처음부터 저거를 없애, 그 전쟁, 네. 뭐 옛날에는 뭐 총으로 밀고 다니고 뭐 탱크로 밀고 다니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게 하겠지요. 만약 네. 전쟁이 나면 네, 어떤 네. 그런 건 있겠지만 네. 지금 여기 살면서 저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동네에서는 사람 이제 뭐 동네도 잘 안 보이고 사고가 겨울에는 땡기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저기 사람도 죽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불편하고 이러니까 저거 철거해라 철거해라 가지고 저거 때문에 또 방송도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래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적어지만 여기 도로가 너무 사고가 많게 돼 있어 지금 도로 상태도. 근데도 저까지 그러니까 이제 더 그래서 저게 불필요하다 뭐 이래서 이제 저거를 털게 됐는데 저희 돈이 뭐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20 뭐 매덕이래 20 8억이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거를 없애는데 그 없애면은 더 넓게 해야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뭐 공원을 한다. 근데 확실하게는 이제 이거는 다 없애면 네. 도로가 어떻게 조금 개정이 돼야 되겠죠. 개정이 되지.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지금 잘 몰라. 12월 달까지 이거를 공사가 저 밑에서부터 다 한다 그러는데 네. 제가 생각 요 동네에서 지금 저도 서울에서 온 지가 2년 됐어요. 네. 여기 와서 산 지가 2년 됐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적어도 없었으면 하고 동네들도 뭐 다 그렇게 했고 했는데 방송에 막 몇 번 뭐 하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적어지만 여기 사고가 워낙 많이 나는 데니까 일단 도로를 개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로가 이제 문제는 또 얘기하면요. 도로 얘기하면은 저쪽 도로 틀리고 여긴 또 일반 국도 뭐 그런 거래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국토개발에서 하는 일 보면 어차피 저 도로나 이 도로나 그걸 다 국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도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말을 해보면 뭐 여기 해라 저기 해라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면서 뭐 이 도로에 뭐 여기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도 전봇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 위험해서 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개선이 잘 그런 거는 소소한 거니까 안 하고 지금 저 방호병만 지금 헌데 걸어서 저게 넓어지면 아무래도 시야가 더 잘 보여서 사고 좀 덜 나겠지. 근데 덜 나는 것도 속도를 안 줄이면 속도 측정기가 없으면 사고 많이 나죠. 근데 뭐 이제 만약에 전쟁 시에는 뭐 지금 저분 말 따라 전쟁 시에는 저런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좋으니까 뭐 김병일 같은 경우는 앉아갖고 손가락만 갖다 가면 다 날아가는데 굳이 저런 게 또 필요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전부 날아가겠지만 모든 정지 작업은 여기에 그 보병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지 폭탄만 펑펑펑펑 떨어뜨리면 뭐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막는 역할 그 역할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에게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쫙 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저 방호벽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교통사고가. 여기가 좀 여기 보니까 곡선으로 돼 있어요. 저기도 곡선이에요. 막 달려가다가 저기다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생긴대요. 500에 부딪혀서. 예, 예. 그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긴데 여기가 또 공교롭게 또 산거리입니다. 예. 근데 요 길은 아마 지방도로이고 저 길은 국도인가 봐요. 예. 이걸 어떻게 합쳐서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방호벽을 헐어달라고 사실은 민원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그러면 저거를 헐어서 더 넓게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할 일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여기 보니까 여기서 곡선으로 왔죠. 얼마 안 되는 거리 싹 달려오다 저기에서 또 곡선이 돼가지고 또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것이 바로 국계군이 쳐들어오는 대전차 혹은 병력 수송선, 수송차 차량 이런 것들을 지연시키는 일을 하는 이 엄청난 이런 것이고 또 이걸 제가 보니까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딱 산이. 산이 있고 옆에는 있고, 강이 있고. 예, 강이 있고 있는데 암벽. 암벽이 있고요. 이러니까 도저히 이 길 말고는 들어올 방법이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 길을 쉽게 들어버리면은 우리가 예. 방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은 저걸 헐어내는 거 그러면은 저 헌 것이 뭐 27억인가 얼마가 든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면 저걸 더 넓히든가. 또 사고를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강을 하든가. 몰라요. 하여튼 저 주민 얘기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다른 데까지 그 예산을 그렇게 잡은 모양이네요. 세우는데 27억인지 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요거는 지방도로고 저건 국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합칠 수도 없고 지금 여기 곡선이고 예, 여기 곡선이고 여기가 곡선이고 곡선을 제가 올 때는 네. 조금 속도를 줄여서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차는 쌩쌩 달리긴 달려요. 네. 곡선인데 왜 속도를 달리게 그러니까 저기서 예를 들어서 1차로 달리지 못할 정도로 뭘 만들어 놓던가 그렇죠. 둔덕을 만들어 놓던가 네. 그래서 살살 달리게 해서 여기에도 만들어 놨는데 뭐 일사천리예요. 저기서부터 120km 달려도 그냥 쌩쌩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주민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생긴다고 해서 저걸 헐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멈추는 그런 그 신호등은 그 어떤 교통사고에 그 방비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뭐 교통사고 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건 지 잘못이지. 뭐 그냥. 그래서 이쪽으로는 예. 지금 방호벽. 예. 저기 앞쪽으로는 저 북쪽이고 철원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전방 쪽입니다. 예, 전방 쪽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방도로래요. 예. 그 이거고 저 국도고 합쳐지는 그 과정에서 뭐가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거를 헐어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거를 무슨 보완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저기서부터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 보니까 저기서부터 100km, 120km 달리다가도 그냥 저기 파란 불만 켜면 그냥 달려가잖아요. 저렇게 모든 차들이 지금 저렇게 달려갑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저 방호벽을 그렇다고 해서 헐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저 세우는데 27억이라는 건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 주민이 27억 운운 합니다. 국가의 자산을 또 안보의 자산을 이렇게 헐어버린다는 것은 국가를 헐어버리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그렇습니다. 마무리. 저 한사분 주변이 자 주변이 예,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 그 전방의 그 상황, 그러니까 대전차의 방어를 위해서 이 실황을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번과 그리고 무기청 무궁화 기도 운동 총연합회 대표 되신 신석월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시스템 지만원 박사님의 시스템 클럽의 후원으로 저희 선구자 방송과 봉주로 방송이 오늘 공동으로 기획 취재에 나선 지 벌써 오후 6시 35분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쯤에는 판문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고 점심을 또 먹고 난 이후에 오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경유를 해서 이 현장을 좀 찾아보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지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허물지 않은 연천 지역에 어유지리 쪽에 그 방호벽 현장을 한번 들려서 또 그 상황 영상을 별도로 캠코더에 담아서 그 장면들은 이제 나중에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선구자 방송 유튜브 계정과 또 봉주로 방송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올려놓게 될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포천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현재 조금 전까지 우리 신석월 무기청 대표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던 이 현장에서 지금 방호벽을 어떤 철거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화면 너머로는 계속해서 북쪽 방향이 되겠고요. 철원, 철원 전방 쪽으로 계속 직진을 하게 됩니다. 북해군이 넘어오게 되면 이쪽 통로는 이쪽으로는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포천 방향으로 해서 의정부로 해서 또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남침노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현장을 저희가 저 북쪽으로 가면서 계속 확인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지체함으로 인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지는 못하고 지금 이 현장 한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이것이 교통이 유발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 민원회의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지만 대안도 없이 이런 그 철거부터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안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장해제하는 그런 여러 분야에서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주민 민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해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저희 그 오늘 특별히 기획 취재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로만이 아닌 어떤 그 루머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철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주의를 또 당부를 드리고 의욕을 가지면서 이 정권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그 행보에 지대한 관심과 또 의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부터 오전 시간부터 지금 현재 오후 6시 38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1부와 2부를 통해서 지금 안보가 무너지는 현장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해외에 계신 850만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우리 5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구자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국 국민 애청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또 관리자 되시는 뒤늦게 또 오셨네요. 우리 김대한 국민님을 비롯한 우리 허정수 여사님 그리고 박영수 여사님 해질님을 비롯한 또 대진감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또 채팅으로 글을 또 남겨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화면이 보이는 쪽으로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은 북쪽이 나오게 됩니다. 북쪽에 철원, 강원도 철원, 철원 전방 지역이 예,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안보의 현장, 비단 이런 어떤 그 육로에 어떤 그 대전차 방호벽만 무너지는 것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 쪽으로 한강하고라든지 철조망 철거라든지 또 그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용치 그러니까는 세멘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철거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저 북한 공산 계류군들이 남침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지연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심각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각별히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늦게 오셔서 끝나게 돼서 아쉬워하는 우리 김대한 국민님, 예, 또 1부 방송과 2부 또 못 보신 부분들은 또 함께 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포천 현장에서 선구자 방송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